제가 덩굴덩굴한 이미지라서 가끔은 성숙하고 되게 세련된 이미지로 변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갸름하고 아주 여성스러운 메이크업을 알려드릴 거예요. 음영감 있는 섀도우로 옆으로 내가 눈이 좀 길어 보인다는 느낌으로 섀도우를 쌍꺼풀 라인에 먼저 바르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위쪽으로 펴준다는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해주시고, 포인트는 우리가 눈이 좀 길어 보여야 하니까 옆으로 살짝 포인트 컬러를 앞에까지 다 들어가시지 마시고 끝에 위주로만 라이너 그리듯이 그려주시면서 옆으로 살짝 해주실게요. 길어졌어요, 눈이. 스케치하듯이 브러쉬를 절대 띄시지 마시고요. 띄셔서 계속 이렇게 바르시면 가루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긴 듯한 느낌으로 좀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만약에 너무 길어서 눈이 올라가 보인다 그럴 때는 연봉으로 지워주시면 돼요. 섀도우 들어간 부위에 끝으로 포인트를 잡고 삼각형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가운데까지 펜슬이 너무 많이 들어가시게 되면 쌍꺼풀 라인에 이렇게 찍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쪽에만 이렇게 발라주실게요. 포인트로 썼던 이 컬러를 제일 진한 부분 먼저 들어가시고 이쪽 여기 눈 끝나는 부위에 섀도우 브러쉬가 들어가서 살살살 옆으로, 절대 뭐 띄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눈동자 앞에까지 너무 많이 넘어가시지 마시고 요만큼만 들어가시면 돼요. 브라운 펜슬을 이용해서 속눈썹이 묻지 않는 정도로 이 점막에만 살짝 포인트로 점막을 메꿔주실 거예요.